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오전 7시 반입니다. 트럼프 사태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지면은 선거에 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질수 없는 자리에 있었 어떤 공화당 후보 두 사람, 공화당 후보는 현직입니다. 현직이 떨어지고 민주당 후보 두 사람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트럼프의 음모론이었습니다. 음모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조지아주에 와서 공화당 후보 지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지난 대선은 조지아주의 개표 부정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문제인데 어쨌든 찬물을 끼얹었고 투표율이 높아진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부산, 서울 보궐선거에서 지금 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투표하지 말자. 이따위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까? 지금 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표기는 수개표기인데 다만 기계가 사람을 보좌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가 남느냐? 투표장에 가지 말자는 메시지만 남는 거죠. 투표장에 가보았자, 특히 사전투표에 해보았자 그 표가 달아난다. 이런 인상을 남기면은 야권 승리의 이 대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음모론에 빠지느냐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리고 한국의 일부 음모론자들도 남탓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잘못해서 연임에 실패했다고, 연임이 아니죠. 참, 그건 재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재임에 실패했다고 딱 마음을 정리하면 될 텐데, 남탓, 부정선거 탓을 했습니다. 우스꽝스럽죠. 세상에 야당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부정선거를 하는 걸 허용하는 정권이라면 그 망해야 되죠. 자기 눈을 찌르는 그 거짓말을 워낙 집중적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좀비처럼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갔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신들이 판 함정에 깊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인지 가끔은 저 점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압승한다. 심지어 200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다가 개표를 해보니까 그게 틀린 예측으로 밝혀졌으니까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너무 희망사항을 따라가다가 여론조사를 불신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고 주장을 하던 그 마음이나 남탓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을 망쳤습니다. 한국의 이 투개표 조작론자들은 사실은 미래통합당과 연계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민경욱 빼고는 거리를 두는 바람에 미국처럼 큰 타격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는 우파와는 도저히 같이 뭘할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파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음모론자들은 우파가 아니죠. 진실을 부정하는 우파는 우파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어찌하였든 음모론은 선거 패배로 직진한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 음모론 때문에 한국의 우파가 축소되고, 그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해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하는 와중에서 그래도 아주 구세주 같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보수를 확대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보수 확대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중도를 연결시켜 주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은 덕분입니다. 보수 약 24%, 중도라는 사람 약 35%를 합치면은 60%나 됩니다. 이 60%가 반문재인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른바 우파 진영에서 우파 대통합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용어가 틀렸습니다. 우파 대통합이 아니라 우파 소통합밖에 안 됩니다. 우파가 한 50%나 되면은 몰라도 우파는 지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통합을 하면은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우파 통합하자, 우파 통합하자 이러면은 중도가 오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우파, 그러니까 보수 중도가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데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가 중도의 마음을 잡고 그게 보수를 연결시킨 겁니다. 우리 보수로 볼 때는 보수 세력의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파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보고 당신들 선명 우파 노선을 가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도와 멀어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보고 보수 노선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 중도, 다만 보수와 중도의 공통분모를 찾아야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김정은 싫어하고 문재인 싫어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헌법 지키겠다면 다 우리 편으로 봐야지. 거기서 반드시 뭐뭐 하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안 되고, 그걸 또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세력 대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더 넓게 보면 자유통일 세력 대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잡아야 합니다. 자유통일을 놓친 게,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치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이 생활윤리도 달아나 버린 게, 오늘날 이 자유 세력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깃대를 분명히 꽂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이 이 우파나 보수의 미학이 되어야 합니다. 미학이 있을 때, 멋지게 보일 때 중도가 따라올 겁니다. 중도가 따라온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도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은 최종적으로는 미학입니다. 아, 누가 멋지게 보인다. 누가 근사하게 보인다. 누구는 참 추접다, 치사하다. 이게 결국 가치 판단의 기본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 우파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 음모론이 좋은 예입니다만은 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도가 따라오겠습니까? 가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음모론과 우파 대통합론에 대한 심각한 이 반성과 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운동과 정치는 다릅니다. 운동은 선명해야 됩니다. 운동은 선명해야 이게 행동이 생기는 거죠. 양비론이나 양시론에서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다 잘못되었다든지, 둘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싸우자 이런 설명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정치는 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선명하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선명하더라도 거기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겸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국민의힘 김종인 씨 많이 비판하고, 비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정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가끔 공상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운동처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든지, 운동을 정치처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정치를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일단 이제 정권 교체론이 훨씬 더 우세해졌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안철수 두분 덕분이에요. 이 정권 교체론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이 키워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선명론입니다. 우파가 한 보수가 한40% 됐을 때의 전략과 지금 우파 보수라는 사람이 24%로 줄었을 때의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40%였을 때는 중도를 끌어당겨서 보수화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가 중도화하더라도 종북 세력, 주사파 정권, 그리고 이 문명 파괴 세력, 법치 파괴 세력의 이 재집권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을 바로잡는 것은 상당 부분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교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교육과 운동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이나 정치나 선거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회주의 또는 노예건성 또는 좌파적 성향, 이걸 고치려고 하다가는 정권을 놓치고 맙니다. 지금은 우선은 정권을 되찾아오고 모든 것이 표로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몰락이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은 우리도 트럼프 꼴이 됩니다. 트럼프가 한게 결국은 공화당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망동으로, 트럼프는 자기 음모론으로, 이기주의로 결국은 백악관도 놓치고, 하원도 놓치고, 상원도 놓치고, 공화당 다 망하게 하고, 한국의 음모론이 득세하면은 그런 꼴로 간다. 정치는 키우는 겁니다. 축소지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